하단이 있어요, 하단. 이거 아이디어 참 좋네요. 쪽배기에서 하시는 거. 아, 감사합니다. 손님들한테 뭐 해드릴 게 없어서. 아. 위에 철판을 좀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늘은 세차베이에 화단도 있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친절함이 있는 세차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단이 있어요, 화단. 이거 아이디어 참 좋네요. 미리 답사로 다녀와서 세차장의 허락을 받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 세차하면서 카메라 놓고 촬영까지 같이 해도 되나요? 쪽배기에서 하시는... 알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좀 하겠습니다. 참 저번에 갑자기 추워졌던 날이라 손난로와 커피까지 챙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손님들한테 뭐 해드릴 게 없어서. 아, 이렇게 하신 곳이 없는데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실내부터 청소하면서 오늘은 중성을 사용해서 세차를 해볼까 합니다. 실내 에어컨을 사용 시에는 주변에 멀리 있는 차량에도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짧게 분사하여 먼지를 닦기 어려운 부분만 에어컨으로 날려주고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를 저소음으로 설치해 야간에도 주변에 소음이 적은 게 장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내 세정제는 올인원 제품으로 잭스왁스 토탈 인테리어 제품을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상쾌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에 디테일링 벨트엔 벨크로가 있어서 타월을 거치하기가 좋습니다. 젖은 손을 닦기에 좋은 벨트지만 케미컬을 넣는 걸 항상 잊어먹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용 스크럽 브러쉬를 구매했는데요. 잭스왁스와 궁합이 안 맞아 올인원보다는 거품이 나는 세정제로 미세하게 틈새가 있는 플라스틱 파츠에 세정해 좋을 것 같지만 불량의 느낌이 났습니다. 잭스왁스 토탈 인테리어는 처음 사용해보는데요. 세정과 코팅이 함께 되는 올인원 제품인데 휘발이 되는 느낌처럼 잔여물이 남지 않으면서 색감이 진해진 듯한 코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정력은 낮아서 관리된 차량에 가볍게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실내 드레싱제에 약간의 세정력을 넣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에 신발을 벗고 실내 세차를 해야겠습니다. 엔진룸을 관리했을 때와는 다르게 신경을 안 썼더니 정말 많이 더러운 것 같습니다. 코어캠이 MP는 처음 한두 달은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고착이 되기 좋은 기름때들이 말라서 더욱 더러운 느낌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려면 세정 후에 코팅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세정 없이 뿌리기만 하는 MP는 필요 악인 것 같습니다. 의자, 의자라.
고장났네.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염되지 않았지만 코팅제를 벗겨내기 위해 세정제를 분사했습니다. 실수로 마스크를 안 들고 와서 벗고 했더니 기어온 휴렌타이어를 사용하는데 기침이 많이 났습니다. 케미컬 사용 시 마스크는 건강을 위해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알리 전동 폼 압축 분무기인데요, 사용해보니 재밌는 제품입니다. 컴프레셔로 보틀 내에 압축하여 분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라 폼질만 드라이하게 개조하면 쓸만할 것 같은데 소출량이 많다 보니 케미컬 사용량이 많은 게 단점입니다. 초반에 약간 물돈이 좀 나오다 보면서 점점 괜찮아진 것 같아요. 20을 더 넣어봐. 10만 원 안 나와. 이렇게 있다가 이거 나오면 희석비를 1:10으로 조금 올려서 다시 분사해보니 조금 더 폼이 휠에 부착되어 있지만 외탄 느낌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있는데 잘 안 쓰는 것 같아. 이게 습관이 안 되나. 디테일 팩토리 브러쉬들이 무리에 떠 있어서 바닥에 깔아앉지 않아 휠 버킷에서 꺼내기가 쉬운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케미컬을 폼킹에 옮겨 담아 45도 03 노즐로 분사를 해봤습니다. 거품질은 폼킹이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러지만 하다가 실 외로우니까 진짜 많이 날리는 것 같습니다. 외부 세차장에서 압축 분무기로 프리어시를 분사할 시엔 바람이 불면 기관지에 많이 들어오니 꼭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중성 프리어시와 중성 카샴푸를 파이어볼 제품으로 세차를 해봤습니다. 저는 0.4입니다. 0.4. 보닛에 올려놓은 왁스를 테스트 중인데요, 발수력이 좋은 편입니다.
차량 사장님께 빌린 제품으로 3PH 내구성 테스트도 간단히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산성도 있으신가요? 어우, 감사합니다. 세차장에 허락을 받고 토비아 송풍기로 큰 물기만 떨궈줬습니다. 건조한 바닥에 드라이존보다 바닥이 젖어있는 세차베이가 주변에 먼지가 날리지 않을 것 같아 세차베이에서 송풍기로 불어줬습니다. 분명 고가의 대형 선풍기보다는 약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최소 10배 이상 되는 제품이라 성능 차이가 10배까지는 아니라서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가성비 장비인 것 같습니다. 도어 틈새는 드라잉하면서 부샤디로 습식 코팅했습니다. 늦은 점심을 빵으로 해결하고 최종 LSP를 올려봤습니다. 다음 왁스 테스트를 위해 페인터 클렌저 작업이 추가되었지만 원래는 바로 왁스 코팅만 하면 세차는 끝이 납니다. 와우! 알칼이 산성으로 지워지지 않는 오염물도 페인트 클렌저면 지워지는 게 더 많더라고요. 세차하다 보면 정말 자주 물건을 두고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솔렌스입니다. 꼭 세차 후에 있었던 자리를 둘러보고 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번 왁스는 써보지 못했던 왁스들을 사용해봤습니다. 용품들이 너무 많은데 세차 주기가 길다 보니 자주 쓰질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세차 두 번 할 동안 매번 까먹고 못 뿌려서 들어있던 철분 제거제를 세차장에 버리고 다음번에 세차 전에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분세차를 끝내고 나면 까먹게 되는 철분 제거제의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안녕. 사장님 이거 잘 썼습니다. 아, 네. 언제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채널 아세요? 네, 라이너스. 오,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가 낯일까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성으로만 세차해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고 관리 안 된 차량에 더 어울리는 3PH 세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세차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내 올인원 제품 중성 카샤프만으로 세차를 하고 그 이후에 적합한 페인트 클렌저나 타르 제거제와 같이 특정 오염물을 제거하는 케미컬 사용으로 더욱 깨끗한 도장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가면 큰일 납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부산에서 커플러도 설치되어 있고 조용하게 세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문했는데 사장님의 친절함과 세차 베이 안에 화단이 있는 모습에 즐거운 세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전동 장비 사용이 제약이 있지만 일반 버킷 세차와 폼렌스 사용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따뜻한 온수와 높은 고압수 수압에 부산에서 추천할 만한 세차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대현동에 새로 오픈 예정인 실내 게러지 세차장 3존 카워시 세차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독감에 걸려 치료 중에 편집하고 녹음한 거라 부족한 점은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